kiss for you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. 오늘 소개할 매물은 2차선 도로변에 그림 같은 땅이 하나 나와서 와 있습니다. 여기는 경북 성주군 초전면 고산리카라는 곳이고요. 이 땅은 지금 벼 경작지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. 2차선 도로를 접해 있고요. 여기가 보자. 면적이 위대로. 보자. 한번 보십시오. 2차선 도로보다 조금은 덜 얹혀 있습니다. 성토 작업 필요 없고요. 토목 작업도 필요할 거 없습니다. 그냥 바로 전용바다가 집을 지으시면 됩니다. 자, 여기는 부지 면적이 1153평이고 지목은 여기가 답입니다. 답이고 참깨 심은 한 요 땅은 도로부지인데 원래는 요 인접지 사용권이라 가지고 원래 이 땅이 이걸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참 희한하네. 이거는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.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역은 보존관리지역입니다. 여기는 20에 건폐율 80% 농사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. 결론적으로 말해서 약 한 230평 정도를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. 그러면은 여기가 1153평이니까 요는 자리는 한 4분이 분할을 정확하게 딱 따게서 딱 집을 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 8m 도로에 여기가 60m 접해 있거든요. 그래서 접근하기도 아주 좋습니다. 여기가 그래서 좌향도 여기가 보자 정동향이네. 여기가 전망은 좀 가린 것 같습니다. 요 나무 때문에 정동향이고요. 벽 경작기로 이제 활용하고 있고 초전면 소재지, 벽진면 소재지 가깝고요. 전기는 어차피 저쪽에 이제 하고 이쪽에 전봇대가 지나가는 게 땡기면 되고 뭐 하는 소리가 지하수는 초병에서 파야 되겠죠. 여기는 대공을 파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야 이제 총 네 분이서 집을 지으면은 같이 공동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뒤쪽을 한번 가볼게요. 저 뒤쪽 다랑에서 촬영을 한번 이어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안에는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자, 2차선에서 요 사이길로 산길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. 지금 가는 요 땅은 아닙니다. 그냥 촬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가는 겁니다. 지하수가 파져가 있는데 여기에 집기가 뭐야? 같이 공동으로 파놓은 건지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이고 요새는 장화를 안 신으면은 이는 우거진 데를 갈 수가 없다. 요 전망이 보이네. 아까 저기는 전망 가리는 것 같디. 아, 또 이 땅도 좋다. 자, 본 땅 뒤쪽에 와서 전망을 찍고 합니다. 자,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이 땅이 허실이 없습니다. 본 땅은 허실이 없어서 토목 공사
하기도 괜찮을 것 같고요. 분할 하기도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여기가 해발이 높아서 공기도 굉장히 맑습니다. 혐오시설이 없습니다. 여기는 조금 더 들어가 볼까. 땅은 밑에 땅을 찍으러 왔는데 위에 땅에 와가지고 이것도 뭐 시물락 하다가 말았는 모양이네. 꼬랑마 달아놓고 경작을 안 하고 있네. 여기도 자 보이시죠? 논. 에이 이러면 모기. 예, 여기 경부 성주군 초전면 고산리 부지 면적이 1153평이고요. 지목은 답이고 지역은 보존관리지역입니다. 약 230평 정도를 건축할 수 있다. 그리고 정동향이고요. 여기가 정동향입니다. 저기가 남쪽이고.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동쪽이니까 동남간으로 집을 지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. 저기 이제 보이니까. 그렇게 짓고 동호인 기농기촌 주택 부지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. 여기는 뭐 아무도 간섭하지도 않고 저쪽 옆에 이제 민가가 하나 있는데 그 양반이야 뭐 서로 간에 뭐 유대관계 돈독히 하면 뭐 괜찮을 것 같고. 아무튼 요는 뭐 오염원이 없고요. 거진 청정지역입니다. 청정지역이라서 공기 맑고 전원생활을 즐기고 싶은 분들, 남 간섭받지 않는 곳, 요런 곳을 이제 찾는 분들은 본 매물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2차선 도로 접해가 있고요. 컨테이너 그 싣고 오는 차도 쑥쑥 돌을 수 있고 레미콘 차는 뭐 물론 뭐 당연히 돌을 수 있죠. 여기가 그거는 장점이 있어서 본 매물의 이제 금액은 25만원에 지금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. 접근성 좋고 25만원 매물로 나온 거는 괜찮습니다. 여기 경북 성주군은 대구와 가까워서 땅값이 2차선 접해탁 하면 기본 30 출발입니다. 그 정도 땅값이 괜찮은데 요는 매물이 등치가 좀 크다 보니까 한 5만원 정도 낮춰서 한 25만원에 나와 있으니까 본 매물 예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. 여기서 영상을 마치고 저 2차선에서 다시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저쪽에 가서 또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계속 시청해 주세요. 채널 고정. 예, 아까 전에 저 위에서 영상을 마쳤는데 자 2차선으로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. 또 2차선 도로보다 조금 덜 얹혀서 따로 뭐 섬토 작업은 할 것 없이 그냥 축대만 한 1-2단 정도 싸서 경계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. 이거는 도로부지입니다.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요거는 왜 이 양반이 농사를 짓는지 나중에 확인을 한번. 원래는 이 땅하고 이 땅하고 같은 땅이었는 것 같은데 이제 도로 나면서 요 땅이 잘린 것 같습니다. 요것도 저수지인데. 헐. 이 또 땅 앞에 이렇게 또 저수지가 또 하나 있네요. 똥개도 짓고 있고. 그걸 충분히 감안하시고요. 낚시 되겠다. 그 낚시 되겠습니다. 자 원래는 이제 이쪽으로도 예전에 통행을 했었나 봐요. 해서 자 이리 들어가 보겠습니다. 에따 좋다. 아무튼 이 매물은 뭐 뒤에 도는 사람이 뭐 건드릴 게 없다. 그냥 바로 전용바다가 집을 지으면 되겠다. 토목할 것도 없고 뭐 자달실이 뭐 할 것도 없네. 그래서 이제 혼자 하기가 좀 버거운 분들은 또 뭐
장 카듯이 한 3-4호 모여가지고 그렇게 동호인 기농기촌 주택 부지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 정말 이 매물 좋네. 뒤에 산이고 배산 임수 명당입니다. 명당. 에? 자, 요 매물 정말로 괜찮은 매물이네요. 부동산 꿀팁 김순왕이었고요. 더 자세한 내용은 또 설명을 들으시려면은 저희들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은 제가 또 상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. 기타 뭐 또 문의사항은 또 문자라도 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. 예,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. 부동산 꿀팁 김소장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좋은 매물은 유심히 봐뒀다가 꼭 필요한 분한테 드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. 정말 좋습니다. 이 매물 접근성 좋지 뭐 난 간섭받지 않지. 자, 설명이 깁니다. 자, 본 방송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